놈과 싸워봐서 알겠지만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고. 알아. 하지만 꼭 놈을 찾아낼 대가를 치르게 해주고 말겠어. 이런 과언 반복되어서는 안 돼. 방금 뭐라고? 아니야. 우선은 레부아로 갈 준비를 하자. 떠날 준비가 되면 낮에 들어와줘. 천사인가? 당신은 잘 모르겠지. 뭐든 갖고 있으니까, 힘이 있으니까.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임무를 완수하겠다며 설칠 수 있는 거야. 나도 혼자 임무를 감당할 수 있을지 늘 의심해. 하지만 해야 하는 일이니까, 내가 해야 하는 일이니까 포기하지 않는 거야. 그것뿐이야. 그런가? 왜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야? 난 동료를 다 버리고 혼자 살아남은 죄인이야. 아직도 그날의 악몽이 생생해. 벼락을 뿜어내는 네이티브에게 장난감처럼 한 명씩 농락당하던 동료들. 원정이니 저우니 그때 나한테 그딴 건 안중에도 없었어. 헤어 그늘에 숨어있다가 대장이 시간을 끄시는 동안 자유로 도망쳤지. 난 비겁한 놈이고 원수를 갚을 능력도 없는 병신이야. 쓰레기라고. 그만. 네이티브와 관련된 일이면 그냥 드러넘길 수 없지. 원정을 갔던 지역이 어디야? 대사막에 매몰된 폐허라는 곳이야. 모래 폭풍에 휩싸인 끔찍한 지역이지. 알겠어. 이봐, 괜찮아? 여기 이 장난감들은 다 어떻게 된 거고, 모조리 망가져서는. 나한테 간섭하지 마. 다 끝장이야. 끝장이라고. 제이드,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좀 진정해. 제이드가 누군진 모르겠지만. 네가 뭔데? 네가 뭘 안다고 나한테 간섭하는 거야? 이브, 강화 부대원이야. 뭐, 그게 지금 무슨 자격이 되진 않겠지만. 천사? 이젠 천사까지 날 비웃으러 오는 건가? 마음대로 해봐. 그래서 왜 이러는 거야? 뭐가 잘못됐어? 나한텐 동생이 있었지. 하늘이 무너질 때 마더스피어가 무심하시게 나는 살고 그 아이가 죽고 말았어. 난 늘 그 아이의 메모리 스틱을 품고 숨어 지냈고, 그러다 자이온이란 데가 있다는 정보를 얻고 나서 대사막을 횡단할 때 메모리 스틱을 보호할 요량으로 고민형을 하나 주워다 메모리 스틱을 쑤셔바가 들고 다녔는데, 네이티브의 공격을 받을 때 그만 놓쳐버리고 말았지. 그놈의 인형은 그대로 모래 폭풍에 휩쓸려 날아가 버렸고. 그건 여기서 스캐빈저들한테 같은 인형을 사들이고 또 사들였어. 이 개같은 꼴이 보여? 몇십 몇백 개를 뒤져도 제이드, 그 아이가 나오질 않아. 다 끝장이라고. 난 벌을 받는 거야. 제이드, 미안해.
미안하다. 내가 미쳤지. 인형 따위에 왜 그걸 쳐넣어서는. 대사막, 모래 폭풍, 인형이라. 그러고 보니 나도 같은 인형을 하나 본 기억이 있는데. 대사막 지하 매트릭스 11의 은신처에서. 혹시 모르니 한번 확인해보겠어? 소용없어. 이건 다 벌이야. 마더스피어가 내린 벌일지 다른 신이 내린 벌일지 모르겠지만. 이게 누구신가? 후미진 내 가게를 다 들쑤시고. 전사, 늘 말하지만 당신한테 팔 물건은 없다니까. 응? 잠깐만. 맞아, 그래. 맞아. 당신은 전사잖아. 아, 왜 이런 생각을 못했지? 멍청하긴. 뭐야? 당신, 이 거지 속을 같은 도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나? 글쎄, 자원? 자원? 맞아. 그리고 자원 중에서도 에너지. 우리 시민들이 도시에서 에너지를 축내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지. 방법이 하나 있다면 건수를 올려서 거기서 자기 몫을 챙기는 건데. 볼록만 말해주겠어? 대사막에 옛 물류 시스템이 있는데 말이야. 이름이 하이퍼튜브였나? 여튼 거긴 우리가 걸어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란 말이지. 함부로 발을 들였다간 절대 살아나오지 못한다고. 하지만 거긴 분명 뭔가가 있어. 퓨전셀이나 하이퍼셀 같은 에너지원도 운송 중이었을 거고. 천사, 당신이라면 가능하지 않겠어? 하이퍼튜브에서 보물을 건져오는 거야. 당신은 날 돕고 난 당신을 돕고 우리가 자이온을 돕고. 좋은 게 좋은 일이지. 좋은 게 좋으니? 당신한테 일방적으로 유리한 이야기 같은데. 아담, 거기라면 한번 가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어. 천사님, 안녕하세요. 안녕, 카야. 고물상 일은 어때? 덕분에 그럭저럭. 언니만 빨리 돌아와주면 좋을 텐데요. 저 천사님. 왜 그래? 할 말이 있으면 해. 그게 그러니까 요즘 자주 찾아와 주시고 고마운 분인데 염치 없이 또 부탁드릴 일이. 말해봐. 저번에 구해주신 트렁크가 있던 장소도 위험했지만 이번엔 좀 더 어려운 부탁을 드려도 될까 해서요. 언니 이야기가 하고 싶은 모양이네. 네. 언니랑 대사막 북쪽 지역을 탐사할 때 웬 무서운 괴물한테 습격을 당했고 저흰 흩어져서 도망쳐야 했어요. 전 흙먼지를 헤치며 자이온으로 돌아왔죠. 그 후론 만대장님의 명령으로 대사막엔 갈 수 없게 됐어요. 천사님, 언니는 살아있어요. 거기 고립돼 있을 뿐이라고요. 도와줄 사람이 필요해요. 거기서 언니를 데려와 주시면 안 될까요? 부탁드릴게요. 카야, 그건... 좋아. 대사막 북쪽 지역이라고 했지? 네, 천사님. 덕분에 언니랑 다시 만날 수 있겠네요.
자매 고물상입니다. 천사님. 뭐? 어서 오세요. 안녕히 가세요, 천사님. 자매 고물상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뭘, 나도 도움을 받고 있는 걸. 잘 있어, 카야. 딸의 머리를 손질해주던 때가 늘 생각나. 그 향기, 그 기억. 꾸벅꾸벅 졸던 아이를 누이며 사랑한다고 속삭였었지. 이제 내게 남은 건 그때 쓰던 베개뿐이야. 저기 보관해 두고 있는 저건 내 보물이야. 목숨과도 바꿀 수 없어. 좋아, 좋아. 마음에 드나? 어머, 천사. 이렇게 잘 맞는 걸 보면 우리 사이로 뭔가 있는 게 아닐까? 뭐? 원하는 게 뭐야, 록산나? 이게 보여? 썩 괜찮은 물건이지? 감시 포탑이란 녀석이야. 이걸 좀 복원해 보려고 해. 네가 이런 위험한 병기를 갖게 도와달라고? 진심으로 하는 말이야? 그래. 위험한 병기지. 적의 손에 있을 때라면 말이야. 하지만 자이온에서 이용할 수 있다면 든든한 방어수단이 되어줄 것 같지 않아? 물론 이게 정말 필요한 건 파수되겠지만 말이야. 그리고 우리 자기한텐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할까 해. 거부할 수 없어? 누구 마음대로? 까칠하시네. 이건 시민들을 살리는 데 도움이 될 거야. 그렇지? 그리고 내가 이 레어한 바디코어를 걸겠다고 하면 계속 그런 식으로 말하진 않겠지? 뭐라고? 그걸 어디서? 진정해, 진정. 내 방식 알잖아? 대사막에서 외딴 지역으로 멀리 나가면 아주 위험한 광경을 볼 수 있을 거야. 통제를 잃어버린 감시 포탑 말이야. 파괴하고
내장된 알고리즘 칩셋을 가져와. 그걸로 이걸 복원할 거야. 너라면 거뜬히 해낼 수 있는 일이겠지, 천사. 좋아. 이건 자이온 시민들을 위한 일이야. 네 돈벌이 따위엔 아무 관심 없어. 딜. 이게 바로 윈윈이지? 조금 허술해 보이 이 도시... 이 의뢰는 쉽지 않겠어. 5마리로 충분할까? 스컬과 싸우는 것보다 스컬을 찾는 게 더 어려웠어. 여기서 뛰어내리면 죽겠지. 하지만 오아시스로 가다가 네이티브의 먹이가 되는 그게 나을까? 어쩌면 좋지? 이봐, 나쁜 생각은 하면 안 돼. 무슨 일이야? 천사님! 꼴사 나온 모습... 죄송합니다. 정말 뛰어내리려던 건 아니었어요. 무슨 일인데? 천사님은 사랑을 해보셨나요? 뭐? 사랑? 저는 정말로 사랑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우린 서로에게 의지해 엄혹한 시기를 견뎠죠. 하지만 사막을 가로질러 자이온으로 오던 중 네이티브의 습격을 받았어요. 그이는 저를 감싸다가 그만... 그이의 시체는 오아시스 깊은 곳에 가라앉고 말았어요. 어리석게도 전 혼자 도망쳐오고 말았죠. 그이를 차가운 물 속에 남겨두고... 하지만 그러지 말았어야 해요. 매일매일 후회가 저를 갉아먹고 있어요. 자이온 밖으로 나가기는 너무 위험해서 이렇게 어쩌지도 못하고 눈물만 흘리고 있었답니다. 어쩔 수 없잖아. 혼자라도 살아남아야지. 그때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이 없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물속에 오래 방치돼 있었다면 메모리 스틱이 망가졌을지 몰라. 그건 상관없어요. 기억을 잃을 수 없더라도 그의 흔적을 간직할 수만 있다면. 내가 오아시스에서 찾아볼게. 정말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래주시면 저는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꼭 찾을 수 있다는 보장은 없으니까 너무 기대하지 마.
딸의 머리를 손질해주던 때가 늘 생각나. 그 향기, 그 기억. 꾸벅꾸벅 졸던 아이를 누이며 사랑한다고 속삭였었지. 이제 내게 납척었네. 좋아, 좋아. 마음에 드나? 이분! 기다리고 있었어요! 뭐 좋은 소식이라도 있는 거야? 물론이죠! 무려
타키 디바이스의 커스터마이징을 마쳤거든요. 이제 타키의 무기와 스킬들을 이브도 사용할 수 있답니다. 정말? 그런 일이 가능할 거라곤 생각 못했어. 대단해, 릴리. 타키도 보고 있었다면 기뻐했을 거야. 이브, 릴리. 매트릭스에서 회수한 레거시의 존재를 잊고 있었어. 맞다! 깜빡하고 있었네요. 내가 가져올게. 빨리 확인해봐요. 이번엔 무슨 내용일지 걱정이 앞서. 2차 다이브 이후 52일차, 다섯 번째 기록. 레거시 어카운트 레이븐, 생존자는 나 혼자다. 진실. 진실은 언제나 내 기대를 배반한다. 연구소의 기록과 리전들의 메모리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모았다. 우리들은 언제나 마더스피어의 말씀에 따라 모든 일을 진행했다. 영원한 우리들의 신. 그리고 구원이었지. 하지만 마더스피어는 인류에 의해서 태어난 초자 인공지능이었다. 구시대의 공학자 라파엘 마크스라는 자가 그 창조자이다. 마더스피어는 인류에게 커다란 번영을 가져다 주었지만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안드로 에이도스를 만들어내면서 생각이 바뀐 듯하다. 인류의 한계와 안드로 에이도스의 가능성을 본 그녀는 인류를 역사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한다. 우리의 신은 인간의 신이 아닌 것이다. 그럼 어째서 우리는 마더스피어를 섬기고 있는 거지? 모르겠다.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혼란이 더해진다. 혼란하다. 모든 것이. 마더스피어가 만들어진 존재였다니. 그것도
우리의 손으로. 그런데 왜 우리를 멸망시키려 한 거지? 믿을 수 없는 정보예요. 우리 투성이라고요. 그래도 누군가는 만들었으니 존재하는 거 아닐까? 우리처럼 말이야. 그건 모독이에요. 신성 모독. 아, 그래, 미안. 하지만 진실은 언제나 잔인한 법이지. 적어도 여기 남은 인간들에게 마더스피어의 은총은 없어. 어쩌면 너희들도 마찬가지일지도 모르지. 뭐라고요? 릴리, 아담, 이것만으로는 모든 걸 알 순 없어. 진실 여부도 모르잖아. 그래요, 그렇긴 하죠. 좀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해. 아담, 어비스 레보아로 데려가줘. 떠날 준비 된 거지? 준비는 끝났어.
살았네. 여기서 정비 좀 하고 가자고.
여길 다시 찾아오게 될 줄은 몰랐네. 기억들이 이어지기를. 찾았다. 그때는 이렇게 확인해보게 될 줄은 몰랐는데. 어디 뭔가 이물질이 들어있는 것 같은데? 좋아, 가져가자. 이봐, 일전 말했던 인형이야. 쓸데없는 짓을. 천사들이 이 모양인 이 세상. 제이드? 그 장난감엔 완충제가 아닌 게 들어있었어. 제이드의 메모리 스틱이었던 모양이지? 잘됐네. 제이드, 제이드 내 동생. 미안하다. 고맙다. 돌아와줘서 정말 고맙다고. 가자, 제이드. 이제 쉴 수 있는 대로 보내줄게. 아, 천사. 저번엔 경황이 없어 아무 말도 못했지만 동생을 찾아줘서 정말 고마워. 별건 아니지만 나한테 남은 건 이것뿐이야. 받아둬. 이브, 캔을 가져오셨나요? 제가 미리 준비를 해뒀죠. 응? 준비? 짜잔! 여기 굴러다니던 물건을 치워다 장식장을 만들었죠.
키는 여기다 잘 모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보관과 전시를 동시에 하는 거야? 나쁘지 않네. 그렇죠, 그렇죠. 릴리 아르테미스의 일자리는 확실하니까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떠날 준비된 거지? 물 때문에 엔진이 손상됐어. 여기서부터는 도보로 가야겠는가? 이분, 괜찮겠어? 문제 없어. 드론 서포트 부탁해. 알았어. 믿어줘. 저도 있어요. 걱정 말아요. 노련한 스케빈저도 대사막에선 길을 잃고 나지. 대사막 지도를 전송받았으니까 그런 일은 없을 거야. 이쪽 캠프에도 뭔가 문제가 있어. 마찬가지로 동력 관련 문제일 것 같긴 한데, 솔라타워가 저 모래 폭풍 안에 있는 게 신경 쓰인단 말이지. 이번엔 여기서 활동하는 파수꾼들을 찾아서 좀 협조를 구해보자고. 알겠어.
저 터널 같은 건 뭐야? 남부로 이어지는 초고속 수송 터널이야. 적을 이용하면 네이티브의 방해 없이 남부로 이동할 수가 있어.